우리 신앙인들은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We need to live an excellent life. 이 탁월한 삶.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께서 탁월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삶은 탁월한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아주 엑셀런트한 삶을 사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탁월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과거를 돌아볼 때에 후회가 없는 삶, 정말 하나님 앞에 보람되고 행복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신앙인들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부자가 되고 유명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탁월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한 가지밖에 없는 그 삶의 목적, 이유, 근거,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탁월한 인생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거울입니다. 내가 오늘 탁월한 삶이 없는데 내일 탁월한 삶을 살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맹목적인 어떤 그런 희망주의는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진리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은 거의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내일을 향한 거짓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 탁월한 삶을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 자리에 정말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인생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한국이 멕시코에게 지는 바람에 16강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축구는 잘못하면 4년 또 기다리면 됩니다. 뭐 그래도 한국 축구는 변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4년 뒤에 또 축구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안 되면 8년, 12년 또 타이밍은 옵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가 한번 망가지면 4년 뒤에 회복된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나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행복하고 멋있고 보람되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왜 이럴까? 항상 남을 부러워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환경을 탓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저희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떠나야 되고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장례식을 치러야 될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탁월한 삶은 뭔가? 성경이 말하는 excellent life는 어떠한 삶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 앞에 탁월한 인생을, 정말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탁월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의 중심되는 핵심되는 구절이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탁월한 삶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세상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는 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탁월한 삶은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생이 어떤 삶이냐? 섬기는 삶. 여러분 얼마나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탁월한 삶은 종의 삶입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인처럼 살고 계십니까? 종은 두 부류입니다. 유익한 종, 무익한 종. 우리 한국 문화 속에, 세상 문화 속에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은 하찮은 존재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주인은 자기 집에서 최고로 여기는 존재가 누구냐면 종들입니다. 그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존재가 누구냐면 종들입니다. 주인이 종을 살 때에, 값을 주고 살 때에 무익한 종 사지 않습니다. 값을 치르고 종을 살 때는 자기에게 필요한 종, 유익한 종, 쓸모있는 종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세상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정말 밑바닥에서 종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이 세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명령만 하는 사람만 있다면 이 세상은 결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유익한 종,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생, 탁월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이 땅에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유익한 종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남미 방문을 하고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행복은요, 이 세상 지구상에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밴쿠버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주님처럼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받은 복을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유익한 종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었느냐? 그렇다면 우리 주님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목양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회자의 교회도 아니요 어느 장로님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분명 물으실 겁니다. 너는 목양교회의 목회자로서 정말 유익한 종으로 살아왔느냐?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유익한 종으로 살아왔느냐? 아니면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주인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분이 나면 오고 기분이 안 나면 안 오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바로 종의 비유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종들이 살아야 될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끝나면서 하반절에는 천국 비유가 있고 4장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유익한 종으로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이 마지막 시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내 종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마지막 시대에 충성된 종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참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종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2절까지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유익한 종으로 사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참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있고 너를 통해 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온 민족, 세계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삼으신 것처럼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우리 목양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탁월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뭡니까?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런데 거의 99% 사람들이 내 것 가지고 싸웁니다. 내 것 가지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내 것 가지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맞네, 적네, 부족하네 합니다. 종은 내 것이 없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것을 탐나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 땅에 잠시 동안 하나님 섬기다가 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시면 이만큼 내가 사용하고, 요만큼 주시면 요만큼 사용하고, 이것이 종의 모습이잖아요. 첫 번째 종의 모습은 21절에서 이야기하는 등불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빛을 비추는 것이 종된 첫 번째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종은 네 주인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 가장 첫 번째 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누구를 만나면 누구 아들이냐라고 이렇게 묻듯이 네 주인이 누구냐? 우리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의 종은 누구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까? 주님의 빛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 봉사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돼요. 1차적인 것이 뭐냐면 표정이에요. 표정.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사람은 표정이 어두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굴은요, 가면을 내가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얼굴이에요. 이 얼굴을 통해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강대상에 서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예, 다 보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악수를 하지만 저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근심빛이 있어요.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얼굴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이 있고요.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사랑 때문에 그 얼굴에 미소가 있고 소망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펴세요. 얼굴을 좀 펴세요. 뭐가 그렇게 죽을 일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빛을 경험해 보십시오. 예배의 감격을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 얼굴이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뭐 나중에 우리 교제하면서 좀 보십시오. 종들의 첫 번째 사명은 뭐다? 빛을 비춰야 돼요. 주님의 빛, 말씀의 빛.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본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어둡죠. 어둡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 오실 필요가 없으셨죠.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목사님, 화난대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것은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불을 어디에다 두겠느냐, 빛을 어디에다 두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1차적으로 어디에 비춰야 돼요? 내 심령 안에 비춰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쳐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얼굴을 내가 아무리 밝게 하고 화장을 내가 멋있게 해도 성경이 말하는 그 빛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내 속에 있는 심령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 사라져갈 때에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내 중심적으로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다 사라질 때에 심령이 천국이 되고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교회, 천국의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을 어디 비춰야 돼요? 내 마음에 비춰야 돼요. 말씀의 빛을 자꾸 다른 사람 마음에 비추구나. 자꾸 다른 사람. 그것은 오늘 비유처럼 등불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등불의 위치는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내 마음 속에. 그럴 때에 그 종의 마음은 빛으로 가득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둡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암울하고 빛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빛을 바래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오늘 목양교회가 있는 것이고 목양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있는 이유가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사명은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안 그래도 어두운 세상을 우리 신앙인들이 더 어둡게 만들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는 배에 탔는데 이 배가 가다가 파선이 되었습니다. 그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잃게 되고 어둠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곳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일어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은 어두워요? 밝아요? 우리 목양교회는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대화 속에 밝아요? 어두워요? 누구 때문에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유익한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목양교회 그냥 환하게 밝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은혜스러운 얼굴로 환하게 밝히십시오. 더 나아가 이 밴쿠버를 환하게 밝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하나요? 안 좋은 얘기를 더 하나요? 다 아시죠? 우리 목양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빛을 전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둠을 전하지 마십시오. 학교에 가거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빛을 전하십시오. 나는 너를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너만 이야기하면 소망이 생기고 너만 만나면 좌절되고 실망되는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내가 용기를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종들의 첫 번째 되는 사명입니다. 빛을 전해야 돼요. 빛을 자랑해야 돼요. 두 번째로 종은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첫 번째 종은 주인의 빛을 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종의 모습은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일할 곳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은 결과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결과를 보고 실망할 때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순종했는데,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뭐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종은요, 뿌리라 하면 뿌리는 자예요. 해라 하면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결과는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종은요, 열심히 뿌려야 돼요. 목양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열매가 드러나든 안 나든 그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종은 씨를 열심히 뿌려야 돼요. 기도의 씨를 뿌려야 돼요. 말씀의 씨를 뿌려야 돼요. 찬양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자녀들을 위한 눈물을 뿌려야 돼요. 이것이 종들의 모습이에요. 맹목적인 열심은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열매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목양교회 교육부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일 지도자들이 나오는지 알 수 없어요. 아멘 하셔야죠. 우리 장로님들처럼. 두 번째 묻겠습니다. 이거를 놓고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들이 팽배하는 시대입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번에도 파나마 우리 자녀들을 우리 목사님, 이은선 장로님 포함해서 우리 8명이 가는데 저희가 재정이 넉넉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작업입니다. 파나마 현지에서 교회 개척, 교회 건축이 시작되면 우리 장년들도 제가 팀을 만들어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말씀하시는 그 일에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해라. 아멘. 예배를 드려라. 아멘. 순종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아멘.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결과는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씨를 열심히 뿌릴 뿐입니다. 이번에 비행기를 타면서 탈 때마다 신기하잖아요. 밴쿠버에서 토론토 가는 비행기는 한 400명이 타는 아주 큰 비행기입니다. 사람만 타나요? 짐은 얼마나 싣습니까? 그것이 하늘에 뜬다는 자체가 신기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비행기가 뜨는 이유는 우리 최 장로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도 들었습니다만 공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까? 바람을 이용하고 공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같은 공기, 같은 바람도 어디에 쓰여지느냐에 따라 비행기가 뜨는데 똑같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인생은 자기 배만 불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씨를 뿌리며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일에는 상관이 없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지난 밤에 먹을 수 있고 지붕이 있는 집에 잘 수 있고 전쟁이 없는 시대의 나라의 이 평안한 곳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족한 이 종을 목회자라까지 불러주셨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씨앗을 이 땅에 내가 뿌리며 살아야 되는지 이번에도 아르헨티나를 다녀오면서
비행기 표가 싸지 않습니다. 여행을 할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행 비싼 비행기 삭슬 내고 그냥 놀러만 갔다 오는 인생 되지 말고 사명 좀 주세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떠나는 그 마지막 날 목사님 한 분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아르헨티나의 신학교 사역에 대한 소식을 그분하고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점심을 같이 하면서 그분의 사역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사역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에 씨를 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비유에 나온 것처럼 겨자씨 하나가 생명력이 있다면 큰 나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 내 자신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이 땅에 씨를 뿌리며 주님 앞에 귀한 종으로 유익한 종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보람이요 매력이 아닙니까? 밴쿠버는요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날씨가 좋으면 뭐하기가 좋습니까? 참 기도하기 좋습니다. 너무 기도하기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많이 땅에 뿌리시는 유익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이렇게 약하세요. 주보의 선교사역 다섯 가지잖아요. 저는 기도가 주보 한 면에 이 선교 사역을 가득히 채우는 겁니다. 많은 씨를 뿌리고 싶어요.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하고 싶어요. 아직 당회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들부터 제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씨를 뿌리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더 작아집니다 갈수록. 마지막으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종은 전적으로 남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입니다. 작지만 겨자씨 하나처럼 작지만 큰 나무를 이루죠. 큰 나무를 통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종은 남에게 득이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 가치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저 선생님을 만나면 내가 무슨 이득이 될까? 다 그런 잣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줄까? 이것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룬 것처럼 생명력이 있는 존재는 남에게 기쁨을 주게 되어 있어요. 동물원에 가보면 그 동물원 주인이 죽은 동물 안 가져옵니다. 다 살아있는 동물을 가져오잖아요. 왜냐하면 동물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남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물며 동물도 살아있을 때 그거를 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를 만나면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왕 같은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내가 어떻게 이득이 될까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덕을 줄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종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목양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밴쿠버 교민사회가 나아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목양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고 성장하는 일에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저 사람을 오늘 만나면서 내가 어떤 기쁨을 줄까?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나에게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주셨는데,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나를 통해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되고 어떻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종들의 삶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겨자씨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큰 나무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목양교회가 한 분 한 분 생명력이 있어 그 생명력을 통해 내 옆에 기쁨을 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밴쿠버 이 사회에 기쁨을 주고 오늘도 우리 루트란 철치 우리 임원 되시는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요일날 우리 목사님하고 미팅을 좀 해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하고 저녁을 한번 같이 하세요. 제가 That's a grace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 한국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덕을 줄 수 있을까?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중남미에, 온 세계에 목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을까? 놀랍고 놀랍습니다. 물질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아름다운 씨앗이 많은 가득한 열매가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